유가족 대표단이 새누리당 대표단을 만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의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작심이라도 한듯 양보안이 없다, 협상 주체는 야당이지 유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 정상 가동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확보합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유가족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새누리당이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자 유가족들이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의 3차 면담에서 새누리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게더 이상 없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장은 유가족 측이 진전된 안이 나왔으면 한다는 희망을 얘기하자 우리가 양보안을 가진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할수 없어요. 그러면서 유족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양보하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꼬셔서 또 자꾸 진전된 안, 양보된 안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팔이 양보할 수는 없어요, 거의. 여당은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다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하게 저희들이 사실 초조해요. 마냥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나 초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이나 원칙을 깨는데 또할 수가 없어요. 자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는 줄 알아요. 수사권 기소권 가장 강력한 게 특검 아닙니까? 왜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이런 소리 얼마 동안 듣고 있었죠? 네, 유가족들은 약 20여 분 정도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를 보고 있다가 그럼 우리를 왜 불렀냐고 항의했고 급기야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모든 건 새누리당에 달렸다며 이제까지는 만나준다고 하면 고마워서 다 나갔지만 이제 우리도 실리를 따져서 면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주호영 의장의 말을 통해 여당이 이번 만남을 협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 감정이 누그러지면 언제든 다시 만날 것이라면서도 나의 협상 주체는 야당이라고 오늘 만남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켜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며 유가족을 만나 말씀을 듣는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원고 측 유가족이 아닌 이른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또 했더군요. 특별법을 여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라는 요구는 이미 했던 요구를 반복한 것이고, 오늘은 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단원고 측 유가족과 동등하게 달라 이런 요구도 했어요. 네, 일반인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7명 중 유가족 추천목 3명을 정하는 데 있어 단원고 측 유가족과 자신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 3명을 단원고 측 유가족 추천 1명, 일반인 측 1명, 양측이 서로 합의하는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일반인 대책위 정명교 대변인은 단원고 쪽이 워낙 수가 많아 그쪽 주장대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자신들이 그 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 대책위는 여야의 기존 합의안 대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일반인 유가족 측은 오늘 기자회견 후 민주연합 위원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한 명에게 검사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토록 하는 특별법안, 즉 유가족들의 원안을 만든 곳입니다. 만약 유가족 원안이 아니라 여야 합의한 대로 특별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진상조사위원 17명 중 2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대한변협 때리기에 나선 건 진상조사위원이나 특검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대한변협 집행부가 식별법과 관련해 일부 목소리를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변협 소속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고 반발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협의 전임 회장 4명은 오늘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법을 지지하는 건 변협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서를 오늘 위철한 현 변협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됐고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죠. 그런데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더군요. 처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권순일 대법관 임명 동의안과 함께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과 다른 안건은 다르다며 방탄국회나 제19 감싸기란 오명을 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이 밀어붙이는 대로의 세월호 특별법이나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엔 안 나가겠지만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라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야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섰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29일 정우원 총리에 이어 오늘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를 향해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된 지금 경제 회복의 변곡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오전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은 종로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민생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민생 입법론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허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가짜 민생법안 공세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듭니다. 최경환 장관의 가짜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부채가 무려 4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시한 폭탄을 안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최경환 장관의 정책은 한마디로 사상 누각, 가짜 경제 살리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박영선 원내대표의 집무실을 예고 없이 찾았지만 박 대표가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제입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지만 국무총리가 야당 대표와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간 것,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